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한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경로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최근 윤석열, 김건희 씨 근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또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의료 대란으로 응급 환자들이 목숨을 잃어 다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와중에 본인들은 미국 의원들을 초청해서 만찬이나 즐기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떡볶이, 제육볶음, 김치찌개, 해물파전을 먹으며 만찬을 즐기던 와중에 그 자리에서 김건희 씨 생일까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김건희 씨는 만찬이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이었다, 이딴 말까지 전하며 꽃다발을 전해받고 다같이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다고 하는데요. 저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언론의 역할은 뭡니까? 저런 이야기를 그냥 전하면 끝입니까? 민주진영을 향해선 틈만 나면 권력감시와 비판, 견제타령을 해놓고 지금 이 난리난 마당에 생일잔치 즐기고 있는 걸 어떻게 그냥 보도만 한단 말입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대놓고 불참해서 이건 민주화 이후로 처음이란 지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런 게 대통령이고 영부인이냐고요. 당장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럼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어제 한덕수 총리의 망언이랑 연결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총리께서 해임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은 의료개혁을 저 열심히 해가지고 완수를 해야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는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운 건 어떡하죠?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했다. 저는 그렇게 제발 그 생각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 전부 정부가 일을 시작해놓고 망쳐놓고 그걸 전공의 탓, 국민 탓으로 돌립니까? 아니, 어떤 일을 해도 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전부 다 급한 부분은 다 계속 남겨놓고 떠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리님, 항공사도 그렇고 제발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네, 국민들,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마세요. 국민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저렇게 응급실도 못 가서 불안해하고 아프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태산인데 총리님께서는 별반 걱정은 안 하셔서 그게 걱정입니다. 아니, 그게 저는 걱정.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대통령과 정부가 저 모양이니 국힘당도 책임지고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민주당을 향한 비난과 고성만 보여주는 게 현실입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온 국민 듣기 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획할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와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박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 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방통위의 위법한 박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 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이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헌정 질서의 위기입니다.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에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한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경로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렇게 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든 말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요구하든 말든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할 거란 확신 때문 아닐까요? 당장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의 발언과 인식을 보더라도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너무 뻔히 보입니다. 답은 정말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신분증 보여주고 그리고 가서 쫓아가서 수사를 하고 왔어요.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어떻든 뭐 안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수사는 재판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와서 갔죠? 그랬겠죠? 안 나와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죠. 앞에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이 세상에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 폭발 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거 바로 잡으세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못 잡지요. 그거 틀렸잖아요. 온 세상에 어느 검사한테 얘기하고 그거 틀렸다고 그럴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검찰총장 후보 그저께서. 제가 오늘 답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볼게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말 못하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말했으니 향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면서. 말씀을 자,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준칙상 보세요.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3의 장소에 가서 검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그러고 한 적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 부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살아있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것도 주가 조작 23억에 300만 원 이상 디올백에 샤넬 향수에 등등을 받아서 국민의힘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단 말 드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 이것도 약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권력에 부패, 부정,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 못하는 모습 기록해두고 향후에는
단호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